2016년 비판사역대회 저성장 산업전환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 세션 교육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다섯 분께서 사전에 한 다섯 가지 질문을 이제 보내드려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글을 써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글들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뭐 그런 양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론 발표 양식도 좀 다른데 제가 우선 이제 중요한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걸로 해서 하나씩 좀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인별로 자기 얘기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제에 맞게 이렇게 얘기가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은 사실 그 우리 그 서울교육청 수장으로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 비판사회학회도 이제 뭔가 좀 뭔가 사회에 좀 뭔가 좀 중요한 발언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좀 교육에 대해서 좀 뭔가 이 큰 이슈를 던지고 뭔가 이 과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학회에서 좀 생각을 했고 고민의 결과로서 이렇게 패널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좀 그래도 교육 쪽으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오신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뭐 계획에는 보면 이제 토론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따로 이제 특별히 지정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단 우리 패널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현대사회, 뭐 우리가 흔히 뭐 탈공업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뭐 서비스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또 지식정보사회, 지금 이제 4차 혁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이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제 흔히 인력 양성이라고도 하고 뭐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은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도대체 적합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 기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평등한지 공평한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현재 우리가 뭐 입시제도 또 사교육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은 그동안 평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 많이 했지만 과연 교육 기회가 평등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크게 던져보겠습니다. 두 개가 상당히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좀 맞물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선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조상식 선생님께서 먼저 아 그래요? 아 이거 네. 첫 질문은 조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뭐 그 답을 하기 어려워요. 네. 일단 고민을 좀 해주시고 먼저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학회 회원은 아니고요. 교육학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동국대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숙제가 좀 달랐어요.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게 맞는지 잘 몰랐는데 또 기습적으로 또 질문이 또 두 가지 세운 형태로 이제 제기가 되는데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재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근대 교육 담론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편적이고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인간을 기른다는 자체가 사실 획일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리버럴한 전통이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인재상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대답이 뭐냐면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는 시대적으로 다 달랐습니다. 실제 달랐었고 어떤 것이 맞느냐가 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에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닐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그 사회에 요구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도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었고 하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자본 우위 시장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공 특수화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 인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직한 교육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자본 우위 시장에서 대학 교육에 자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하는 2000년 초만 해도요. 기업체 뭐 조금 괜찮은 생각을 하고 계신 CEO들이 교육학계에 오면요. 대학은 대학의 본연의 교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계약학과처럼 기업체가 아예 커리큘럼을 대학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키워달라. 그런데 이렇게 키워서 노동시장에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요, 실제 각 기업체들은 짧게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쓰고 내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했을 때 자, 굉장히 급변한다. 따라서 유연한 인간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연한 인간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상 자본 우위 시장에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버티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 캐릭터를 계속 미룹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그 비판사역 유명한 그 세네트 같은 사람의 그 플렉서블 맨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라는 자체의 답은 사실 쉽게 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권력관계라 아니면 노동과 자본 사이 어느 것이 우위이냐 이에 따라서 인재상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주로 이제 뭐 이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요구, 특히 이제 뭐 기업 자본의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인재상의 특정한 인재상의 요구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초점 맞추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제 산업사회 또는 공업사회에서 탈공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가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 필요한 그런 인간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은 그 이전에 과거에 이 어떤 언니입니까 뭐 이해찬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혁신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그런 식의 논리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좀 크게 맞는 뭔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말씀 좀. 그럼 뭐 여전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조 교수님께 먼저 말씀하시라고 한 건 성공적인 것 같아요. 조 교수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어서 한두 말씀만 드리면 뭐 사회자께서 다시 질문을 이제 보완을 해주셨는데 특정 시기에 보편적으로 교육이 일어나야 할 인간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권력적이고 계급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 배경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본연의 교육 본연의 인재를 이런 방향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지난 한 30여 년,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줄잡아 한 20여 년 이상, 이때 이제 이런 신조가 생겨났었어요. 교육에 있어서. 뭐냐면 employability 아마 사회학을 하시니까 다들 한번 보신 개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합성어냐면 employment 고용하고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처 정부가 영국에서 79년에 집권한 이후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교육이 감당해야 될 핵심 미션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가능성을 높여라. 이것이 교육에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고용 가능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기업 내지는 나아가서 교육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부유층 이 권력 관계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인재를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같은 가치죠. employability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죠. 그걸 외면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이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기술, 기능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어떤 일정한 역량들을 갖춰주는 일이겠고요. 그건 뭐 어느 시대나 지금 뭐 집정부와 사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 규정하지만 지식과 정보 이것을 키워드로 한 어떤 역량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요구라는 게 아주 변덕스럽고 급변합니다. 아까 조상식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4년 뭐 군대 갔다 와서 6년 7년 학생들을 준비해 놓고 어떤 영역에 노동시장에 인력 요구가 많다 또 어떤 스킬들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하면 항상 시간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노동시장은 이미 다른 쪽의 요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통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 주체적, 뭐 비판적 사고 내지는 그런 판단 능력 있는 모습, 어떤 그걸 어떻게 개념화하는 것은 또 여러 각도에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적 시민이랄지 뭐 어떤 이런 방식인데 그게 커다란 두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특정 시기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큰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 인재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아까 기본적으로 조상식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얘기다. 인재상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급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여 년간 줄잡아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30여 년간 그 기업과 부유층의 요구들이 반영된 어떤 교육에서 길러내야 할 사람의 상 그것이 employability라고 하는 가치로 우리한테 다가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해왔느냐 매우 회의적이다. 그 정도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교육 철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라고 인문학적인 전제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역사 선례를 보면요, 이 인재상에 대한 강점의 변화는 사실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신민주 시대 때 제너럴리스트하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의 논쟁으로 보면 이제 직업 교육하고 인문주의 교육이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키울 것인가 했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자본 우위 시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것에 넘어서 있는 어떤 세계는 잘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게 교육이 어떤 인간을 키울 것인가 했을 때 교육 자체의 자율권이나 그다음에 교육 자체의 어떤 핵임을 잡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 우위 시장이 강화되면 더 강화됐고, 그 다음에 제 4차 혁명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실제 뭡니까 그 부의 불평등과 거기에 따른 그 대교육 시스템이 강요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수의 좋은 일자리의 그 정규직하고 다수의 비정규직이 교육과 그 다음에 직업에 관한 그 관점이 따로 형성될 거다, 그런 전망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육 영역에서 과연 주체적으로 어떤 인간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답을 주고 거기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회의적인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이제 법학이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을 이제 뭘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제 아마 이것을 좀 이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것이 교육학에서 논의된 것들이 이제 그건 규범적으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헌법에서는 뭐 뚜렷한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홍익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게 사실은 좀 봉건적인 그런 데서 그 색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대 국가 이후로는 이 홍익 인간을 어떤 데는 이제 그 민주 시민 교육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그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보다 홍익 인간이라는 개념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데는 교육을 통해서 널리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이 사회나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이건 어떤 다음에 이제 교육의 결과로서 그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교육의 효과를 이제 보통 크게 이제 둘로 나눌 때 이제 이 특히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취업을 잘하고 임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굉장히 또 이 개인한테 중요한 그런 가치이고, 또 이제 공적인 편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은 이로움을 이제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교육은 모르겠, 그러니까 이제 초중등 교육까지는 제가 이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고등교육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이 교양 교육이나 이제 전문 교육을 배웠을 때 그 교육을 받은 효과로서 일단 그 뭐랄까요, 범죄를 덜 저지르는 효과, 그래서 이제 다른 이웃들한테 사실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정, 어떤 평화 효과를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 뭐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지식이 이제 그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더 완성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부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또 같이 이제 나누어 갖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정치적으로도 아무래도 많이 배우게 되면 어떤 대표자들을 이제 좀 더 잘 뽑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잘 뽑아 놓으면 뭐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투표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효과를 많이 그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거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지난 한 8년 반 동안 엄청나게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뭐랄까 이 선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교육을 이제 공짜로 시켜줄 충분한 이유가 이제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다면 배운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는 뭐 공적 선거에서 어떤 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공사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이제 그 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그 고등교육 특히 이제 교육의 효과를 얘기할 때 적어도 이제 공동체에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인간형,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바라는 효과고, 결국은 그 효과에 맞는 교육 과정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때 이제 인재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국무총리나 이제 이 장관 후보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 뜰 때마다 보면은 최소한 뭐 범죄 행위를 수십 가지는 저질러야 그것도 국무총리나 이제 장관 후보에 이제 오를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많이 배울수록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 공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공적으로 네가티브한 효과를 주고 사적인 이익을 최대한 누리는 인간. 그래서 어떤 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어떤 학벌 사회의 어떤 그 부정적인 위법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국민들이 경제 위기 취했을 때 근무기 하고 있을 때 많이 배운 관료들은 이제 그 달러 투기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기부금도 이제 많이 배울수록 가장 안 내는 그런 인간형. 이제 이거 어떤 다음에 고등교육이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보이는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다음에 뭐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교육 전 단계로서 이제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왜곡된. 그러니까 우리 어떤 다음에 우리 헌법이나 이제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하는 인간형을 전혀 이제 배출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하자면 이제 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서 남주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뭐 남주자는 아니지만 예. 개인적인 효과도 있지만 남한테도 이렇게 되면서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좀 배운 사람들이 보면은 배워서 자기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시민 교육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현 님. 예. 예. 너무 저 근원적인 문제를 받으셔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교육학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회학적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하는 일이 이제 그 일상적으로 수업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교육학은 잘 몰라도 교육을 계속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역설적인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태세를 교육학 가르치는 것 이런 게 이제 교육이 가진 두 가지 양면성.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능력 있게 만들면 되게 복종하지 않거든요. 자유로워지고 저항할 수 있고. 근데 또 능력이 없으면 저항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종 태세를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한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하는데 제가 최근에 SBS 다큐인가에서 보니까 대기업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거기 다니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우리나라에 좋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사표를 내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신입사원들 데리고 카드 섹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 섹션 때 들었던 그 문구는 안 보여주는데 뭐 내용은 제가 물어보니까 뭐 이재용 만세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중공업인가는 해병대 캠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추고 이제 들어갔겠죠. 한국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요즘 대학생들로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취직한 건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복사기만 붙잡고 있고 데려가서는 카드 섹션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잘 못 가르친다고 맨날 욕을 하는데 뭘 못 가르친다고 욕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학생들을 능력 있게 못 키우는 게 아니라 복종 태세를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능력 있어지면 복종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교육의 모습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능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게 능력이냐? 하나는 이제 그걸 컴피턴스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케이퍼빌리티로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소진되지 않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신화적인 면이 있고 사실은 예를 들면 목수는 나무나 무슨 연장이 없으면 의자를 만들 수 없죠. 그렇지만 의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목수의 역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컴피턴스는 있는데 그러나 그 목수가 연장이나 나무가 없었으면 그런 능력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컴피턴스를 머릿속에 가져가고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개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실현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 사람의 캐퍼빌리티에 필요한 어떤 요소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나온 그냥 유연성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원래 저 그 중서부의 미국 사람들이 돼지 키울 때 돼지를 키우면 한 해에 돼지가 많이 공급되면 다음에 돼지를 적게 키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돼지가 모자라서 돼지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호그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었죠. 돼지 사이클이라는. 근데 그게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생산품이 시장에서 어떤 걸 겪게 되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노동력이라는 상품도 되게 생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거 열심히 해봐야 취직할 때 되면 세상이 달라져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이제 고등교육 기관이야말로 그 사회하고 절연되어질 필요가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타이트 커플링이 아니라 루즈 커플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뭘 학습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유연하려면 망각해야 되거든요. 망각할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이렇게 요즘 학생들 편으로 개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교육적인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뭘 외우는 능력보다 외운 걸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는 태세를 갖는 능력.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그 기업이 요구하는 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직업 훈련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고 대학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놀이 같은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직장에 나와서 별로 쓸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직업 훈련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을 때는 좀 그 지식 자체를 가지고 놀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니까 굉장히 기사님 얘기 들어서 좀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요즘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에 반대되는 얘기들입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은 점점 더 이제 맞춤형 직업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아까 이제 기업에서 얘기도 하셨지만 기업이 실제로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기업도 그냥 어느 하나의 어떤 일 한 가지 어떤 고정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계속 변화돼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좀 더 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다양한 잠재력이나 좀 더 어떤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사고하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맞춤형 직업교육 이거는
회사에서 직업 훈련으로 시켜야 되는 거지 대학이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넓은 합의는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먼저 대학 가서 우리가 이제 취직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교육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대학을 가서 취업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가 열려지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교육계의 불평등을 도대체 만들어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역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부담되시면 다 아니야. 네. 아니 사회자가 굉장히 재밌게 운영을 하시는데 채널들은 힘드네요. 근데 그냥 뭐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교육 기회는 많이 평등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교육 기회라고 하는 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내가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한국의 대학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값이 싸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지불 능력이 사람들에게 가장 잠깐만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 대학 교육도 네. 얘기하지만 네. 좀 중등 교육까지도 좀 같이 좀 포괄해서 같이 예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뭐, 아니 뭐 대학 진학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중등 교육이 거의 보통 교육 단계가 됐고 대학 교육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보편적인 교육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니까 교육계가 그렇게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교육은 대체로 좀 그 싼마이 교육 그러니까 교육비가 적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지만 학생에게 투여되는 교육비 자체는 유럽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든 학부모나 학생이 지불하든 누가 지불하느냐는 지불의 원천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출하는 그 교육비의 액수는 굉장히 많은 사회지만 학생에게 사용되고 있는 총 교육비로 보면은 저렴하게 교육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그 교육 기회는 그렇게 막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질은 낮은 그런 형태의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대학 교육이나 뭐 또는 중등 교육이나 그 학교들이 서열화돼 있는데 서열화돼 있는 것 중에 상층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추가 교육비를 투자할 여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불평등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늘어나면서 대학 등록금을 비싸게 느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진학을 했죠. 그래서 예전보다 그건 이제 좀 더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을 나왔을 때의 그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져서 대학 졸업장이 너무 구매한 그 상품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기당한 상품 같은 거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요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CP가 너무 후져서 비싸게 가성비. 네, 가성비가 너무 나빠서 이제 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평등 기회라고 하는 점에서 좀 닫혀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교육 재화를 뭐 그걸 학벌이에 교육 재화라는 게 뭐 실제로 받는 교육 내용도 있고 뭐 학벌 가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보면 좀 가성비가 낮고 질이 낮고 그 중에도 좀 좋은 거 구매하려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 그런 의미의 불평등 굉장히 강한.